근데 이거 맛있다. 상추에 상추. 나 봐봐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미안. 아, 왜 이렇게 늦어? 아, 오늘 상대랑 게임하는데 교회 안 끝나가지고. 그래? 연장 갔다 왔어. 아, 상군 간대? 어. 거기는 축구도 잘하는데 야구도 잘하냐? 어쩌고 하던데? 아, 그래? 어. 야, 근데 너랑 나랑은 진짜 약속 잡기가 힘들어, 그지? 축구는 딱 전반 45분, 후반 45분 딱 정해져 있잖아. 근데 야구는 대체 언제 끝나냐? 그게 야구의 묘미예요. 발만 쓰는 발충씨. 뭐래 손충이가? 손충이는 발음이 좀 성충이 같다. 성충이 탈라할 것 같다 지금. 어울리는데? 아 근데 너 이번에 어시스트 왕이라며 대학리그. 대체 열심히 하니까. 야 너도 기록 보니까 이번에 타격왕 하겠던데? 1위 하겠던데? 우리 잘 치니까 4할이에요 4할. 어, 야 4할이면 잘 치는 거 아니야? 잘 치지. 하긴 네 어렸을 때부터 잘 치긴 했어, 그지? 뭐를? 친구들한테 사기치고 그다음에 구라치고 수업 땡땡이 치고 그리고 야동 보면서 뭐래? 뭐 어디까지가 치는 거를 야동 보면서 뭘 쳐요? 말 안 했잖아. 드라이 아니야 이게. 네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? 뭘 쳐 야동 보면서. 아니 박 쳐요. 타자 친다고 타자. 그러면 너는 뭐? 어시스트만 네가 하고 싶어서 해? 도움왕을? 뭔데? 골을 못 넣으니까 도움왕 하는 거 아니야. 참 내가 무슨 골을 못 넣어. 삼거리 포차에서도 네가 이빨 털고 결국 여자들은 내가 데리고 나갔어. 너는 평생 도움왕이나 하세요. 어우 진짜 너랑은 맨날 싸우다만 끝나. 어우 왜 야구를 했냐? 축구를 하지? 스포츠는 야구야. 스포츠는 축구지. 축구가 또 운동도 잘 돼. 야구도 운동 돼. 야구가 운동이 뭐가 돼? 운동이 안 되니까 배가 나오시죠 그렇게. 누가 배가 나와요 야구하는데? 이대호, 최준석, 유희관 배 안 나오셨나요? 축구? 다 나시네. 이훈재 형님 배 많이 나오셨더라. 아, 맞다. 많이 나오셨어요. 야구 선수들 인기가 너무 많아요. 류현진, 추신수, 이승엽 다 미녀들이랑 결혼했어. 안 좋아하는데 미녀랑 결혼했어요. 아, 예. 그리고 인기로 따지면 축구예요. 메시, 호날두 몰라? 호날두가 인기가 있으면 뭐예요. 경기장에 얼굴을 안 비추고 노쇼 해버리는데. 노쇼의 호날두야. 크리스티아노가 아니라 노쇼 호날두. 어, 오케이 그건 내가 인정할게. 아직도 사과를 안 했어요 호날두가. 그거는 잘못했어. 네. 국뽕에 출연하면 또 축구야. 국뽕은 야구지. 2002년 월드컵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다 뭐라고 한지 알아? 여기가 차붐의 나라입니까? 라고 물어봤어. 국이서냥. 국뽕은 야구예요. 메이저리그 박찬호. 그때 두유노 찬호박이었어. 아이스크림도 나왔어요 찬호박이. 물론 맛은 없었어요. 그게 뭐야 언제 쳐 아이스크림? 찬호박 있어. 찬호박이라고 있었다고? 네 찬호박이란 아이스크림이 있었어요. 그래요? 결정적으로 2002년 월드컵 4강 7강. 축구는 4강에서 끝났지 야구는 우승을 했어요. 베이징 올림픽. 아 근데 그 우승하면 뭐예요? 저희다 벤치 클리어링 해가지고 다 패싸움만 하는데. 그럴 거면 UFC 선수로 하세요. 야 축구는 그냥 살짝 스치면 20바퀴 굴러버리는데. 뭐, 뭐, 그럼 축구 선수 하지 말고 헐리우드 배우를 하세요. 어, 어 진짜 안 맞아. 아 진짜 안 맞아. 아. 야 그리고 축구 선수면 발만 좀 쓰세요. 축구 선수 왜 이렇게 손을 써대? 뭔 소리야? 골키퍼 빼고 손 안 쓰는데. 을룡타 모르냐? 이을룡 뒤통수 후려갈리고. 차라리 발로 차든가 손으로 뒤통수를 왜 후려치는 거야? 야 그렇게 따지면 찬호 형님은 왜 2단 옆치기 날리셨죠? 아... 메이저리그에서 2단 옆치기 왜 날렸죠? 그래만 했으니까. 와 진짜. 아 너랑은 진짜 안 맞아. 아, 꺼려 꺼려. 아 시야로. 아 찬호 형님 2단 옆치기 너 갈렸으면 좋겠다. 찬호 형님? 아 아니다 아니다. 찬호 형님? 박병호가 그냥 배트 빠따 들고 스윙해서 네 궁뎅이 했으면 좋겠다 그냥. 오 나는 손흥민이 슈팅을 네 볼 안에서 밝혔으면 좋겠네. 아, 오재원이 네 귀에다 씨바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. 오재원이? 아, 나는 조현우가 골키퍼 장갑 안 끼고 네 싸대기 날렸으면 좋겠는데. 아, 양현종이 120kg로 네 귀에 던져줬으면 좋겠다. 어, 나는 안정환이 그 반지 끼고 바로 네 주둥이 날렸으면 좋겠다. 김병현도 월드시리즈 반지 있으면 그거 끼고 그냥 턱 날렸으면 좋겠다. 어, 나는 너가 횡단부터 걷는데 하석주가 백태클 걸었으면 좋겠다. 아. 멋지게 봤네. 오늘만 보고 그만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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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축구 좋아하세요? 야구 좋아하세요? 아.